나 지방 가니까? 나를 시험한 것이냐? 야, 미안해, 미안해! 나는 백두대간의 주인이자 비바람을 다스리는 사유신이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잡종이오드라고 처음부터 격이 다른 구미호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로 컴백을 하게 된 이동욱입니다. 이어는 구미호입니다. 지금 이제 이 현생에서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그런 구미호를 연기하게 됐습니다. 싫어. 남자 머리빨이지. 나는 좀 모던한 타입이다. 보일러 없는 데서 먹자. 뭘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았다.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? 민트 초코. 꿀꿀 눌러주셨어요. 그 앞으로는 오차 없이 정량만 합시다. 네? 내가 은혜를 입으면 꼭 갚아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. 가장 먼저 대본이 굉장히 재밌고 훌륭했고요. 제가 판타지 드라마를 한 게 한 3, 4년 정도가 흘러서 이때쯤이면 해도 될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. 얘 말하는 거 봐. 너만 아니었으면 나 오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미드 보고 있었어. 진짜 보고 싶어? 내가 사는 세상? 나 말고 누가. 구미호를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TVN 드라마 구미호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